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크리스입니다. 영어 원서를 읽고 계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뉴베리상을 잘 아십니다. 미국에서 매년 선정하는 우수 아동도서, 아동도서의 노벨상이라고도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중학교 특목고 필독도서로도 유명하고요. 오늘은 오랜 뉴베리 아너 수상작 중에서 Scary Stories for Young Foxes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기 여우들이 엄마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릅니다. 그런데 엄마의 레퍼토리가 별로 신통치 않습니다. 엄마는 밤중에 보그 캐번에는 가지 말라고 하고요. 그곳에는 늙은 이야기꾼이 살고 있는데 너무 무서운 얘기를 들으면 꼬리가 하얗게 변한다고 하네요. 아기들이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이유는 용감한 것을 증명하고 또 용감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일곱 아기 여우 중에서 막내 동이만 빼고요. 여하튼 아기 여우 일곱은 한밤중에 말 그대로 산 넘고 물 건너서 가지 말라는 곳을 가고 이야기꾼을 만납니다. 무서운 이야기에는 양면이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듣는다면 삶의 지혜와 용기와 생존 능력을 얻게 되지만 제대로 안 듣고 끝까지 버티지 못하면 무서운 이야기의 어두운 면이 모든 희망을 삼켜버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꾼은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Miss Vix. Miss Vix는 선생님 여우입니다. 학교에 가는 다섯 마리의 아기 여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내 알피는 형제 중에서 가장 작고 약합니다. 그런 알피가 여기저기 빨빨거리고 다니는데 온갖 지저분한 것들은 다 묻히고 다닙니다. 어떤 날은 곰의 똥까지도 묻히고 돌아다니는 녀석입니다. 이런 알피가 어디선가 공수병에 걸려왔습니다. 공수병, 물을 무서워하는 병이죠. 광견병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알피가 미스 빅스를 물었습니다. 다른 아기 여우들이 수업을 들으러 오자 선생님은 수업이 없다며 돌아가라고 하지만 머뭇거리다가 미아는 미스 빅스의 공격을 받고 내팽개 쳐져 있다가 집으로 도망을 치고 다른 여우들은 미스 빅스에게 물리고 마지인 로아는 도망을 가다가 하필 알피를 맞닥뜨리게 돼서 물립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아는 엄마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엄마는 다른 형제들을 구하러 갈 생각은 않고 미아가 공수병에 걸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을 먹어보라고 합니다. 미아가 벌컥벌컥 물을 마시자 미아와 함께 북쪽으로 내달립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끝나고 여섯째는 슬그머니 집으로 가버리고 여섯 아기 여우가 남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Six Sisters입니다. 아빠 없이 여섯 누나와 엄마와 살고 있는 울리. 울리는 왼쪽 앞다리가 불편한데요. 이 망할 놈의 누나들은 틈만 나면 막내 남동생을 놀리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나눠주고 심하게 괴롭힙니다. 그리고 미스터 스크래치라는 무서운 캐릭터를 만들어서는 울리를 잡아먹을 거라고 놀려대는데 알고 보니 미스터 스크래치는 죽은 줄 알았던 아빠네요. 난데없이 찾아와서 죽이려고 덤비는 아빠를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울리. 하지만 아주 멀리는 가지 않고 엄마가 자기의 냄새를 맡고 자기를 찾아줄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끝이 나자 꼬맹이들은 세상에 그런 아빠가 어딨냐고 마구 따져댑니다. 그런데 스토리텔러는 내가 어쩔 수 없다. 그냥 그랬었다는 거다. 라고 하는데 그럼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이란 뜻이네요. 이번에는 넷째가 돌아가고 다섯 마리가 남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하우스 오브 트릭스입니다. 트릭스가 비아트릭스의 애칭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비아트릭스의 집이군요. 길을 떠난 엄마와 미아, 엄마는 인간이 만든 덫에 걸리게 되고, 덫을 설치한 인간이 바로 비아트릭스 포터입니다. 미스 빅스는 인간을 만나면 무조건 도망치라고 했었는데, 엄마도
덫에 걸려있는 상태에서 미아에게 빨리 도망가라고 하는데, 미아는 오히려 엄마를 구하기 위해 엄마를 덫에서 풀고 있는 인간을 공격을 합니다. 발을 공격한다고 물었는데 신발을 물었네요. 그러니 반응도 없고 결국은 엄마 대신 잡히게 됩니다. 비아트릭스의 집안 우리에 갇히게 된 미아. 마찬가지로 갇혀있는 토끼 아저씨를 통해서 동물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비아트릭스 포터. 미스 포터의 모습이 그려지고 미아는 가진 꾀를 내어 죽을 고비도 넘기고 도망치려고도 하는데 그 과정이 아주 치밀하고 굉장히 똑똑합니다. 하지만 결국 실패해서 목줄이 걸린 채 나무에 매달리게 될 때는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중간에 엄마가 찾아오기도 하는데 엄마 또한 미아를 포기할 수밖에 없네요. 세 번째 이야기가 끝나고 다섯째는 배가 고프고 졸리다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막내도 같이 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미아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따라가고 싶은 발을 가지런히 놓고 참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숲을 배회하던 울리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가보니 여자 여우가 매달려 있는데 불안한 마음에 숨어서 혼자가 아니고 둘인 것처럼 목소리를 변조해 가면서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목줄에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도 미아는 안 봐도 비디오인데 참 어이가 없지만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이기에 안간힘을 쓰며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울리가 도와서 미아는 목줄을 빠져나오고 극적으로 도망을 치는데요. 이렇게 두 주인공이 만나게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니 아기 여우들은 안 무섭다고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허트워밍이라고 불평을 하거나 또 하나는 나는 그냥 좋아 이러고 있는데 우리 막내는 그나마 이야기가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제목이 어둠의 밖으로 무언가 스스스 기어나오는 이런 의미입니다. 제목부터가 좀 으시시합니다. 동행을 하던 울리와 미아, 울리는 옐로우 신트, 즉 공수병의 냄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나에게서 들은 대로 공수병에 걸리면 물을 먹지 않고 피를 탐하다가 죽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미아는 형제들이 모두 죽었을 거란 의미이기 때문에 충격을 받고 먼저 가버리게 됩니다. 미아를 찾아 뒤를 쫓던 울리는 물 가운데에 조그만 섬 같은 곳에 갇히게 되고, 이때 누나들이 울리를 겁주던 이야기 속의 괴물, 골가도시를 만나게 됩니다. 괴물에게 잡혀 먹힐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다시 만나게 된 미아는 울리에게 세 발로 헤엄치는 시범까지 보여가며 수영을 가르치고, 울리는 난생 처음 개헤엄을 치며 빠져나오던 중에 괴물에게 잡힌 순간, 살려는 희망을 포기한 듯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아에게 해주지 못한 말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물속에서 괴물의 정체를 보니 누나들이 겁주던 정도의 괴물은 아닌 것 같고 큰 도마뱀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눈을 냅다 발로 차고 계속 발길질을 하면서 결국 물에서 살아나옵니다. 이야기가 끝이 나고 막내는 가슴도 쿵쾅쿵쾅 발도 동동거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셋째는 도마뱀? 장난합니까?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데 둘째와 첫째는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걸 보고 악어라고 하지. 뭐라고? 말도 안 돼. 이러고 있는데 우리 막내는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셋째는 툴툴대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아기 여우는 세 마리만 남았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는 더 라일락 킹덤입니다. 북쪽으로 향하던 미아와 울리는 라일락 향기를 맡습니다. 울리는 아빠의 영역임을 알고 더 이상 가지 않으려고 스무려 하고요. 미아는 그런 울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울리는 엄마의 향취가 섞여 있는 것을 느끼고 멀리 도망가지 않고 울리의 아빠를 따라간 미아는 두 마리의 암컷 여우를 만나게 됩니다. 특유의 재치로 그 중에서 울리의 엄마를 찾아내고
그런데 다음날 아침 보니 울리의 엄마는 피투성이가 된 울리를 물고 와서 미스터 스크래치가 보는 앞에서 시키는 대로 계곡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또 미아에게는 도망치라고 소리를 치고요. 도망치던 미아는 인간의 덫에 걸려 잡히게 됩니다. 쫓아온 미스터 스크래치는 온갖 저주를 내뿜으면서 미아를 놓고 가버리고, 비는 오는데 덫에 걸려 엄마를 그리워하는 미아의 대사가 무척 안타깝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막내 여우는 가슴이 또 콩닥콩닥 하고 있습니다. 울리는 죽었을까? 미아도 죽게 될까? 미스터 스크래치가 그럼 결국 이긴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둘째가, 어? 말은 어디 갔지? 그러고 보니 큰 오빠가 있던 자리에는 오줌웅덩이만 남아 있습니다. 오줌을 눈 건지, 이야기가 무서워서 오줌을 지린 건지, 이제 아기 여우는 두 마리가 남았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미스터 스크래치는 기분이 좋아서 잠에 드는데, 뭔가 자꾸 긁는 소리가 납니다. 깨서 보니, 잘려진 발 같은 게 부패돼서 구더기가 끼어서 있는데 기분이 아주 나쁩니다. 앙컬 여우를 불러서 치우라고 하는데 치워놓은 발은 또 나타나고 긁는 소리는 밤마다 들리는데 이제는 여기저기서 스테레오로 들립니다. 잘려진 앞발 때문에 울리의 앞발을 일부러 다치게 한 것이 생각이 나고 불현듯 미스터 스크래치는 내가 없앤 발이 기어왔다? 그럼 그동안 내가 죽인 식구나 동물들이 다시 살아서 기어온다? 그런 망상에 빠지고, 그러다가 핏자국과 세 개의 발자국, 흔적을 보고 구렁텅이에 빠뜨려 죽인 울리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흔적을 쫓는데, 그 전에 울리가 숨어있던 동굴에 도착하게 되고, 큰 소리를 내자, 동굴 안에 있던 박쥐들이 깨어나서 습격을 하게 됩니다. 이야기는 다시 3일 전으로 돌아갑니다. 덫에 걸려있던 미아와 그 앞에 나타난 울리. 그래서 울리가 미아와 함께 덫을 풀어내고요. 그리고 울리의 엄마까지 셋이서 꾀를 내서 미스터 스크래치를 박쥐 동굴로 유인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스크래치는 겉보기와는 달리 아주 비열하고 겁쟁이였습니다. 이런 진실이 밝혀지고 엄마는 울리의 누나들을 찾으러 떠나고, 울리는 미아에게 엄마 찾는 걸 도와주겠다면서 다시 북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아랑 울리는 그대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겁니까? 라고 둘째가 묻는데,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모든 아기 여우들이 끝까지 살아남진 않는다. 라고 이야기꾼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뭐 이제 겨우 둘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야기꾼은 대답이 없네요. 난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고 가서 잘래요. 막내는 이야기는 끝까지 듣고 싶은데 혼자 남아있는 건또 싫고, 그런데 둘째는 집에 오는 길 알지? 하고 가버리고 나니 이제 아기 여우는 막내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The Snow Ghost입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보금자리를 찾던 미아와 울리는 찾았다고 찾은 보금자리 안에 가보니 다섯 마리의 아기 여우가 떨고 있습니다. 덫에 걸렸던 상처를 입은 미아와 아기 여우들에게 먹을 것을 찾아주기 위해 울리는 밖으로 나가는데, 그리고 겨우겨우 먹을 걸 찾았는데 그만 미스터 스크래치와 맞닥뜨립니다. 아기 여우들에게 자기 형제와 울리의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돌보고 있던 미아는 깜빡 조는 새에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아기를 찾기 위해 꾀를 내고, 그리고 아기들을 찾아 나섰는데, 아기를 데려간 더 스노우 고스트는 바로 공수병에 걸린 큰오빠 로아였네요. 아기 여우를 놓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미스터 스크래치가 나타나 그중 하나를 물고 달아나려 하고, 이때 또 나타난 울리는 결국 아기 여우를 지켜내고 미스터 스크래치를 끝장내지만 얼음 덩어리와 함께 떠내려갑니다.
올리가 가져다 놓았던 먹을 것으로 아기 여우들을 돌보는 미아. 미아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아기 여우들에게 상세하게 들려줍니다. 겨울이 가고 처음 밖으로 나와서 꼬맹이들이 마구 뛰어놀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되자 막내는 끝났나요? 끝이다. 우리 막내둥이는 나무 뒤에서 미스 빅스, 미스터 스크래치, 미스 포터, 로아 등이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기다리는 듯도 합니다. 울리는 어찌 되었나요? 직접 물어보지 그러니 안 웃겨요. 그런 뜻이 아니라 막내는 코를 찡긋하더니 오, 뭔가를 알아챈 듯합니다. 이러면서 책은 이야기꾼이 누구인지, 막내 아기 여우는 또 누구인지, 그리고 미아와 울리는 어찌 되었는지를 말해주면서 끝을 맺습니다. 2020년 유베리 아노스 장작 Scary Stories for Young Foxes 320페이지 정도의 분량입니다. 줄거리를 계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여우가 주인공이다 보니 여우의 행동을 나타내는 의태어와 작가가 만든 것 같은 의성어들이 많이 있어서 처음엔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북클럽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면서 줄거리, 느낌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소통하다 보니 이해도 좀 많이 쉽게 되었고요. 표현이나 중간중간의 유머 코드, 그리고 또 미아와 울리가 치열하게 상황을 이겨내는 과정이 손에 땀을 쥐게 했습니다. 읽는 중간부터는 예전엔 뉴베리 메달 수상작으로 유명한 루이스 세커의 홀스란 책에 퍼즐과도 같은 세세한 치밀함, 짜임새, 도처에 깔려있는 유머, 이런 것들이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은 홀스의 동물 스릴러 에디션이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아기 여우들을 빌어 독자에게 세상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주는 역시 유베리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명색이 원서 읽는 사람들인데 최근에 나온 유베리 수상작 한 권은 읽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북클럽으로 진행하게 된 책.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better than expected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비상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총선을 잘 치러냈습니다. 아직은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끝까지 이겨낼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크리스탈이었습니다.